비가 아주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빗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식물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비가 세게 오면 오히려 안 좋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건 당연히 안 좋고요. 이렇게 보슬보슬 하루 종일 내려주면 식물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비가 됩니다. 땅 촉촉하게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뿌리들이 물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뭘 하면 좋으냐면요. 삽목하기 정말 좋습니다. 삽목을 보통 상토나 이런 데다 하시잖아요. 상토에 하든가 마사토에 하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토용 뭐 이렇게 흙에다가 별도로 담아서 하는 수고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수고를 덜기 위해서 직접 땅에다 꽂는 방법으로 많이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명력이 강한 특히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꽂아놔도 굉장히 잘 삽니다. 특히 언제 꽂아야 되냐면 이런 날 꽂으셔야 돼요. 갑자기 새들이 새와 개구리가 동시에 울어대네요. 이게 아 지금 잠잠해 졌습니다. 재밌네요. 어쨌든 이런 날 직접 땅에다가 꽂기만 하는 삽목이죠. 그냥 진짜 꽂아만 놔도 산다 이런 그런 종류의 초화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비 오지 않은 날 맑은 날 꽂았을 때 모습이에요. 맑은 날도 어쩌다 제가 이렇게 꽂아 놓긴 하는데 지금 힘이 하나도 없죠. 죽진 않았어요. 아직 말라 비틀어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부처꽃인데 요즘에는 한동안 이렇게 비가 자주 오다가 또 한동안도 비가 안 왔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한번 꽂아서 놓고 매일매일 물을 줘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물을 줬어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 직접 꽂는 삽목은요, 이렇게 햇빛이 날 때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에 꽂기만 해도 삽목이 잘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세이지가 있어요. 한잎 세이지. 저 지금 꽃핀 거 보이시죠?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섞여 있는 꽃. 예, 저 꽃이 작년에 제가 그냥 가지 꺾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예, 비 오는 날 이렇게 이런 날 꽂아놨더니 올해 이렇게 뿌리가 다 살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포개가 돼서 올라왔죠. 예, 지금 다른 꽃이랑 섞여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하나가 이렇게 포기가 크게 1년 만에 한잎 세이지 정말 삽목 잘 됩니다. 따로 삽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꽂아만 두세요. 그러면 이듬해 이렇게 제대로 된 그냥 모종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낫죠. 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꽃이 아직 안 폈는데 지금 햇빛이 위에 키 큰 식물들 때문에 가려서 햇빛을 덜 받아서 아직 안 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 이렇게 그냥 꽂아놨더니 저렇게 포기가 작년에 꽂아놓은 게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게 러시안 세이지예요. 이거는 또 세이지 종류인데 다른 러시안 세이지거든요. 이 러시안 세이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나고 이제 올해 새로 올라와서 그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작은 가지 하나가 이렇게 포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안 세이지 모체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우라, 바늘꽃이라고도 하죠. 가우라 보여드릴게요. 이 가우라는 지금 엄청 번성했죠. 지금 아직 분홍색은 제가 여기 순을 따져가지고 아직 꽃이 안 폈는데 흰색은 펴서 지금 한참 전부터 펴 있었거든요. 저거는 순치기를 안 해서 좀 일찍 폈고 얘는 순치기를 해서 좀 꽃이 늦게 핀 상태인데 지금 얘는 올해 얼마 전에 5월 달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순치기를 하면서 그 순을 그냥 바닥에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꼿꼿하게 잘 서 있죠. 심지어 가지가 분화까지 됐습니다. 가우라는 정말 잘 삽니다. 세이지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이지보다도 가우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 살았어요. 하나도 죽지 않고. 이게 다 비 오는 날 꽂으면 특별히 물 관리를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꽂아놓기만 하고 따로 물 안 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은 날씨가 5월 달부터 보다 좀 더 뜨거워지긴 해요. 6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뜨겁거나 비가 계속 안 오거나 이러면은 좀 상태를 봐가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상황 봐서 이렇게 상태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봐서 물을 비 오는 날 꺾꽂이를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아주 관리를 열심히 안 해주셔도 잘 산다는 거. 송엽국인데요. 이 송엽국은 비 오지 않은 날 꽂아놔도 잘 자라요. 이 송엽국은 정말 꺾꽂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좀 너무 뜨거울 때 빼놓고는 이렇게 그늘진 데다가 해놓으면은 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뜨거울 때도 그늘진 데다가 해놓으면은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말라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송엽국도 따로 모종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땅에 꽂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름이 돼서 너무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때는 좀물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지만 흙에 꽂기만 해도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은 국화예요. 국화 순지르기 영상 전에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순지르기 하시면서 그 순으로 삽목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셔도 11월 정도에는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